세월한 뜻이죠. 세월로 방송되는 거니까. 세월로 방송되나 보다. 그죠. 세월로 하려고 해도 어떤 방법이죠. 세월로 방송 중이죠. 안녕하세요. 들어오신 분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소리는 죽이죠. 소리 나오네요. 예. 네. 예, 안녕하세요. 저희 지금 제주도에 취재를 나와 있고요. 어저께 와서 네. 나오네요. 네, 지방 방송 꺼 주세요. 네.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가끔 필요할 때 여러분들한테 그 제보를 받기 위해서 실시간 라이브를 합니다. 근데 오늘은 저희가 이 방송용 폰을 장비를 안 가져와서 급하게 그냥 저희 폰으로 하다 보니까 네. 조금 예, 버벅거립니다. 이게 화면이 세로로 나가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네. 지금 여기는 제주도입니다. 저희가 제주도에 온 이유가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와 관련한 제보를 저희가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을 현재 취재하고 있습니다. 제보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원희룡 후보의 이제 관련자들로 보이는 그런 분들이 제2공항 제주 제2 제주공항의 땅값이 오를 것을 기대되는 그런 자리에 부동산을 매입한 의혹이 있다라는 제보가 있어서 저희가 오늘 어제부터 오늘까지 계속 취재를 수소문을 하고 등기부등본을 떼고 그리고 관련자들을 계속 지금 만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좀 시간도 좀 더 좀 많이 좀 필요하고 이런 주제여서 시민 여러분의 좀 제보를 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가 그 성산읍 쪽에 그쪽에 이제 제주 제2공항 그러니까 신공항을 만든다는 소문이 한 7년 전부터 있어 왔어요. 근데 그 당시에 아마도 그 땅값이 그때는 그 일대가 뭐 30만 원, 뭐 10만 원도 하고 이 정도였는데 지금은 300만 원대로 뛰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주 신공항이 이제 만들어지면은 그 일대가 개발이 되겠죠. 그 부동산 업자한테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그 신도시가 하나 그쪽에 생길 거다 그런 이제 정보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쪽은 완전히 뭐 떴다 방식으로 부동산 업자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 거기에 대한 기대 심리도 있는 반면에 또 거기에 이제 지역 주민들은 굉장히 반발이 심한 상태예요. 저희가 이제 다 인터뷰를 하고 취재를 했는데 원희룡 지사가 그 제주 신공항에 대한 계획은 국토부에서 갑자기 뉴스를 통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민들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뉴스에 제주 성산읍에 신공항이 생긴다 이렇게 뉴스가 나오는 거 보고 주민들은 그때서야 알게 됐고 원희룡 지사는 본인도 몰랐다. 자기도 이제 그 전날에나 자기가 이제 이거를 알게 됐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에 물론 이제 그 전날 알았기는 힘들겠죠. 그 전부터 이제 그건 청와대하고 교감이 있었다고 보는데 그 당시는 이제 박근혜 정부고요. 근데 그 당시에 원희룡 지사가 그 차명 그리고 처가 쪽 뭐 이런 자기 뭐 처남 그렇죠 이런 사람들로 그 사람들 이름으로 거의 정확하게 어디였죠? 온평입니다. 온평리. 예. 온평리 일대. 그리고 그 위에가 고성리인가요? 고성리. 예, 고성리. 그쪽 편에 땅을 매입을 했다라는 저희가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무실에서 근데 저희가 대충 이렇게 온평리만 그 등기를 찾아봐도 한 7,500부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전수 조사한 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제주에 혹시 계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온평리 일대에 대해서 좀 잘 아시는 분들 그리고 아니면 그런 소문을 들으신 분이 계시면은 거기가 어디다 요거는 저희가 공개 취재해도 상관이 없는 게 지금 땅을 판다고 해도 그 흔적이 남아 그 없어지는 건 아니죠. 기록이 남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토부 장관 예정자가 본인 이제 본인 의지로 그 신공항을 추진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부동산 업자도 어떤 반응이냐면
아 이제 원희룡이 국토부 장관 되면 이거 바로 추진되겠네. 그런 라고 기대, 예, 그런 기대를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저희가 시민분들하고 집단 지성을 통해서 충분히 찾아낼 수 있을 정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그럼 이름도 공개해야 되나? 이름 하면 안 돼. 아무튼 그런 소문이 지금 돌고 있으니까 제주도 안에 여러분들이 좀 같이 머리를 모아서 그 뭐 사실 저희가 원희룡 일가의 그 가족 관계도를 전부 알 수는 없기 때문에 몇몇의 이름은 저희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원희룡 지사와 어떤 관계가 있거나 그 집안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아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여기 땅을 샀다는 뭔가 소문이 있다. 저희가 이제 짐작컨대 아마 그 그 소문이 나기 전에 그 뉴스가 나기 전에 미리 땅을 매입했다면 지금으로만 봐도 최소한 10배 정도의 시세차익을 봤을 거라고 보입니다. 네. 이건 말이 안 되죠. 국토부 장관이 그 미리 땅을 사지게 해놓고 이런 만약, 투기를 한다고 이제, 하면은 그게 이제 사실이라면 그렇죠. 네. 그리고 그 공항은 국토부에서 주관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정말 말이 안 되는 이번 윤석열 정부의 내각 구성을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인사들이 수도 없이 있지만 한 명이라도 말이 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중에 또 원희룡을 국토부 장관으로 앉힌다는 건 정말 코미디 같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교정해야 될 게 사실 신공항이라고 하면 그 공항이 하나로 되는 건 아니고 성산을 예정부지로 하고 있는 건 제2공항이 네. 맞고요. 그리고 공항을 이제 두 개 하나 더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2공항이라고 하는 편이 맞습니다. 지금 우리 청취자들은 시청자분들은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잘 모를 것 같아요. 아, 네네네. 저희 이번에 이제 시민 기자로 함께 그 저희 취재에 참여하고 계시는. 네, 저 이름은 황용운이라고 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제주도에서 활동가로 진짜 맹활약을 하고 계시는 난개발로 제주가 파헤쳐지는 것을 감시하고 또 우리 견제하는 권력의 어떤 전행을 견제하는 그런. 활동가로 또 활약을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아마 제주도 관련해서 저희들 큰 이슈들이 있고 그러면은 또 이렇게 시민 기자로 함께 참여해 주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네. 간단하게 정리해서 성산을 빌 때에 제주 제2공항을 지금 개발을 착수하려고 하고 있어요. 7년 전부터 계속 이런 소문은 돌아왔는데 뭐 저희가 부동산 업체에 가보니까 아예 그 조감도까지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지도에 다 표시가 돼 있고 한데 당연히 그 거기서 오랫동안 삶을 지속하시던 분들은 반발이 굉장히 심한 상태고요. 근데 뭐 그런 것도 다 무시하고 진짜 난개발로 인해서 또 제주가 몸살을 앓는 이런 상황이 오겠지만 그것과 더불어 지금 그 거기에 본인 뭐 친척과 일가들을 동원해서 차명으로 땅 투기를 한 의혹이 있는 원희룡 지사가 전 지사가 지금 국토부 장관에 임명될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저희의 취재력으로는 한 7,500부 되는 그 모든 등기를 확인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제부터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 저희 사무실에서도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 제주에서 혹시 그런 소문을 들으셨거나 아니면 그 관련돼 가지고 정보를 갖고 계신 분들은 저희한테 제보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보는 저희 홈페이지에 가시면 열린공감TV 홈페이지를 찾아가시면은 거기에 제보하기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본인을 내세우고 싶지 않다. 나는 감춰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본인 성명은 가명으로 쓰시고 전화번호는 1234567 쓰셔도 제보가 되니까요. 접수가 되니까 그렇게라도 저희한테 정보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그 이번 주에 이제 오늘 한동훈 관련해서 또 이제 보도 예정이고요. 다음 주에도 이제 뭐 장관 후보들로 나온 사람들에 대한 인사 검증은 계속될 것입니다. 다음 주에도 한동훈 그리고 이번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제주 제주 제2공항을 취재하면서 추가로 저희들이 이제 지난번에 원희룡 관련해서 또 취재하던 것을 또 이어서. 취재를 좀 했습니다. 이제 특히 이제 리언 기술단과 남기춘 전 검사의 어떤 커넥션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그 외에도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몇 가지 그동안 보도해드리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추가 취재를 해서 다시 소상히 여러분들에게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한동훈 대망의 한동훈 청문회가 열리죠. 저희가 청문회와 같이 하루 종일 같이 여러분들하고 보면서 실시간 팩트 체크하는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 네. 아마 인사 청문회를 보시면서 저건 아닌데 하셨던 분들도 많을 테고요. 그리고 또 이 장관 후보들이 되게 이렇게 능수능란하게 구렁이 담는 듯이 넘어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뭐 이렇게 뭐 대시보드를 하나 만들든지 해서 거짓말 몇 개 이렇게 저희들이 카운팅까지 해서 거짓말을 많이 시킨 그 후보들을 또 한번 오픈하는 뭐 그런 계획들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드리고 저희는 이제 비행기 타러 가야 됩니다. 네. 한 손에 네. 이거 들고 운전 못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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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제주에 지금 난개발이 너무 심하고 막개발의 상황들이 처해 있는데요. 제주에 많은 관심과 그리고 응원과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시작되면 아마 이게 정말 쏟아질 것 같아요. 이런 상황들을 예의주시하고 함께 좀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여기 협재 앞바다 한번 보여드리고 저희 방송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유튜브 앱으로는 방송을 처음 해봐가지고 세로로 시작된 걸 모르고 그냥 해서 죄송합니다. 잘 보이시죠? 네, 아주 경치가 좋습니다. 네. 여기 뭐 물질을 하고 물질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여기 관광객들도 많이 와 계시고요. 시원하게 구경이라도 하시라고 잠깐 보여드리고 저희는 공항으로 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박 기자는 저희 저녁 라이브 방송에도 출연할 예정입니다. 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